네, 출발 증시현황입니다. 오늘은 김민수 대표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좀 전에 저희 이제 뭐 미국장에서도 이제 어닝 시즌의 정점은 다 지나가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했고, 4분기 실적은 뭐 대체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다. 네.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어닝 시즌이 정점을 지나가고 있죠. 네. 뭐 거의 이제 끝물에 가까워지고 있어서 쭉 어떤지 분위기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 아, 해요. 일단 뭐그 일정을 먼저 좀 살펴드리면, 우리 이제 공시 기준이 반기 네네. 분기는 45일 이내에, 결산기는 이제 90일 이내에 해야 네네. 되는데, 요즘은 뭐 결산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분기별로 계속 맞아요.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또 합산을 해보면 뭐 저기 그 대체로 결산기로 나오는 거니까, 맞아요. 어찌됐든 이제 우리도 한번 결산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맞아요. 그렇죠? 그 결산기를 이제 고 끝까지 가는 거 생각하면 한 3월 후반까지는 계속 뭐 이제 그 3월 말까지 가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사업 보고서를 안 내면, 뭐 저기 그 관리 종목으로 그렇죠. 간다든지 이런 문제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럼 또 봐야 네,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한번 해볼까요? 네, 정리를 하고 싶은데 네. 정리가 살짝 좀덜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일단 네. 지금 저 실적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들, 물론 이제 요즘 오늘 쿠팡 관련주를 할까 이슈로 다룰까 싶었는데 네. 좀 지겨우시죠? 아, 뭐 워낙 이번 주에 계속 이야기를 해서. 네, 그래서 많은 분들도 얘기하실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런 쪽에서 실적 관련된 쪽을 좀더 챙겨보고 말씀을 드릴 네.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이번에 4분기죠. 4분기에 어떤 기업들이 실적을 잘 발표했느냐. 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기업들을 먼저 살짝 보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변화를 보게 되면요. 가장 먼저는 일단 실적 잘 발표한 회사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제 올해 실적까지도 계속 그래도 좀 눈길이 갈수 있는 그런 회사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보는 게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일단 금융주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네. 대표적으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메리츠화재가 생각보다 가장 실적이 좋았다라는 쪽으로 컨센서스 대비해서 나오는 흐름들이 확인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벌써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좋았는데, 올해 전반적으로는 살짝도 실적은 부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좀못간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 밖에 DGB 금융지주라든가, 그리고 또 BNK 금융지주, 그리고 또 웹캐시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잘 나오다 보니까, 요즘 또 이쪽이 약간 또 핀테크 관련된 쪽도 어떤 쿠팡 관련주 쪽으로 어제 해석하는 게뭐 세틀뱅크도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도 눈길이 가고 있다는 쪽에서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중에서 실적을 잘 발표했던 것 중에 또 어떤 화장품 쪽이라고 가깝게 볼수 있는 게 네오팜이죠.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생각보다 잘 발표했고, 특히 평가가 이 코로나19 관련돼서 피해를 봤던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도 잘 나왔다. 혹시 앵커님, 애기들 아직 아토피 없으시죠? 약간 있어서 저는 뭐 다른 걸 쓰긴 하는데 요 제품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저는 쓴지한 3년 됐습니다. 네, 뭐 PPL 아닙니다. 네, 그런데 아니 많이들 쓰세요. 그렇죠. 예, 그 오프라인에서도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꾸준한 변화가 나오면서 또 화장품 브랜드도 런칭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기대감도 살짝 높아가는 수준이 아닐까 싶어서, 생각보다 그렇게 같은 섹터 내에서 비싸지 않다라는 쪽도 눈에 띄는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지금 최근에 나왔던 게 이마트 같은 경우도 쿠팡과 관련된 쪽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또 지금 대표적인 게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컨센서스 대비해서 실적 잘 나왔다. 대표적으로 나도 건자재주 아니냐라는 쪽이죠. 네, 건축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파트 한 동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보통 서너 개는 기본으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앞으로 나올 수가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던 그 기업들 살펴봤고, 최근에 이제 특히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기관 투자가들이 매도가 많단 말입니다. 네. 근데 뭐 그래 그왜 파느냐라고 해보면은, 역시 뭐 비중이 높기 때문에 판다라고 얘기할 텐데, 어젠가요? 저기 그 빈집털이? 네, 결국 이제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기관 수급이 좋지 않아서 지금 주가가 좀 부진한 그런 기업들도 찾아보자라고 하는 아이디어들이 있더라고요.
네, 빈집 털면 범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가로 봤었을 때는 그만큼 공백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기관이 매도가 나오는데 그래도 실적이나 여러 가지 분위기 쪽에서 나쁘진 않은데 기관 매도로 약간 위축된 종목들이 무엇이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실적과 함께 연관돼서 보게 되면요.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이제 순매수 강도라고 하는데 시가총액 대비해서 1년 동안 기관이 얼만큼 특히 플러스라고 나와야 기관이 매수를 많이 했다는 얘기겠죠. 근데 반대로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매도 강도가 컸다는 얘기인데 대표적으로 한솔케미칼이 눈에 띕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대표적인 뭐 개인적으로도 최애 종목 중에 하나인데 특히 디스플레이부터 그리고 또 지금 나오고 있는 반도체, 2차 전지까지 모든 소재 쪽에서 지금 핫한 부분들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 대한 변화가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또 눈여겨볼 수 있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 기관도 많이 팔았습니다. 그만큼 올라오다 보니까 비중을 좀 줄였다는 쪽으로는 볼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밖에 또 눈에 띄는 게 풍산인데요. 풍산. 예, 이 회사 또 최근 들어서 기지개는 피고 있죠. 구리 가격도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공급과 수요 곡선을 보다 보니까 수요가 월등히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더 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국 기관의 매도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못 갔다라고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밸류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게다가 지금 올해 영업이익도 한 30%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탄력을 더 받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증권주들이 눈에 살짝 띄고 있고 또 이제 지금 정유주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아무래도 매도는 계속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은 올해 흑자 전환하고 또 워렌 버핏도 정유주를 샀다 이런 시각들은 앞으로 뭘 말해줄까라고 보게 되면 이런 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쪽이 하나의 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S-OIL 같은 정유주에 대한 시각들 또 SK이노베이션이 약간 논란은 있고 있지만은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나마 화제에서 안전하다라는 쪽도 생각해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SK이노베이션 비중 늘릴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살짝 들면서 이런 분위기는 일단 기관 매도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적 흐름들이 올해 나쁘지 않다라고 되면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자, 다음으로 볼 건 이제 밸류 측면에서 매력 있는 업종군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의 흐름인데 이것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실적도 좋은데 좀 싸다라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오늘 다각도로 실적과 함께 여러 가지 비교를 해보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들이 일단 은행 쪽입니다. 은행 쪽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주가는 당장 뭐 2% 3% 올해 거의 안 올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지금 자산 대비해서 0.4배 넘어가는 게 하나도 없네요. KB금융마저도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지방은행주 같은 경우는 뭐 3PR 3배, 2배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올해 배당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은행에서 적금이나 예금을 넣을 게 아니라 차라리 그거 해지에다가 은행주 사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월 지금 이자만 하더라도 거의 두세 배는 훨씬 더 줄 텐데 그리고 또 시세 차익까지 노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변화로 보게 되면은 지금 은행주는 그냥 당장 지금이 싸다라고 해서 덜컥 사는 것보다 서서히 모아가는 전략들은 또 지금 금리와 관련된 변화도 보았을 때 맞는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살짝 들고 있고요. 그 밖에 또 건설주도 보여지고 있죠. 그런 쪽에서 대표적으로 뭐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다시 기지개가 피고 있는데 절대적인 흐름들은 안 비쌉니다. 그런 쪽과 함께 철강 쪽도 또 하나의 대표적인 쇼티지로 얘기 나오는 부분들이죠. 네. 가동률 100%까지 돌아왔다라는 관점 쪽에서 대표적으로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자동차 쪽에 평화전공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는 좀 올랐는데 여전히 지금 전장 쪽에 대한 변화를 기대를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이 또 높은 분야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상대적으로 자산이나 실적 대비 싼 종목 쪽에서의 변화들 흐름들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다각도로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을 봤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딱 뽑아서 네.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나요? 네, 관심 가질 종목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4, 50개 종목 다입니다. 라고 예, 네. 하고 싶은데 지금 너무 많죠?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래도 그렇죠. 거기서 좀 추린다라고 하게 되면 한 5개 정도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래도 매매 연결시킬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 앞서 말씀드렸던 네오팜이고요. 그런 쪽에서 올해에 대한 화장품주도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회복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눈길이 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풍산 같은 경우도 저평가 메리트가 회복되는 모멘텀이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기관 매도만 어느 정도 그친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반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DGB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어떤 금융주 중에서도 은행주 중에서도 지방은행 성격인데 또 여러 가지 싸다란 관점들이 회복된다라고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서히 모아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최근에 몇 번 언급드렸던 종목인데 다나와입니다. 이쪽도 성장주 스토리는 그대로 갖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조금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만 또 성장주 요즘 약간 찬밥일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올해 실적 예상치 부분보다는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 여전히 성장한다는 관점이라고 되면 눌림목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또 건설주 쪽에선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목들 오늘 오랜만에 쭉 한번 네. 실적이라는 측면에서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만한 것들 추려봤습니다. 풍선은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 오르면서 사실 주가가 좀 빠르게 많이 올라오고 네.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어쨌든 실적 대비 보면 여전히 매력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8시 56분 지나가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봐요. 네. 그 아까 이제 오늘 쿠팡 관련한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이걸 하셨다고 하셔서 지금 네. 호가에서 보면 서울식품이 오늘도 28% 가까이 오르고 있고 KCTC도 지금 경고 종목입니다만 16% 정도 올라서 아마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또 이제 동방이죠. 동방은 네. 오늘 15%.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되는 는데 이것도 지금 15% 네. 이상 올라서 시작하지 않을까 싶고 계속 가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솔직히 지금 신규로 쿠팡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여기서 나도 따라가 볼까? 뭐 네. 아유 좀 며칠 전에 살 걸 이러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슈를 반영해서 이만큼 올라온 주가를 더 간다고 싶어서 대응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3월 달에 상장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있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정점은 뭐 이번 주 안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또 상장 전까지 또 쭉 차익 매물 나왔을 때 그때 노리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더 중요한 전략은 제가 보기엔 그냥 쿠팡 사시죠. 상장되면은 미국에서 소확 게임이 한번 돼보시죠. 코드 번호 CPNG입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쿠팡이 네. 나스닥에 상장하는 거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올라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서울식품도 뭐 여기서 파는 게 더 많이 팔리는 건 아닐 텐데. 그렇죠.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만 그래도 그냥 대표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미국에 네. 나이스에 상장한다. 나이스하게 상장한다. 하긴 뭐 보니까 주가 올라가는데 시비 걸 생각 없어요? 그럼요.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얼마나 네. 좋으시겠어요. 네, 시비 걸면 안 됩니다. 위험 관리는 좀 네. 해야 한다라는 건 이야기 드리면서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